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지난 7월 27일 1일 신규 확진자가 14주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호흡기 증상자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존에 코로나19 외래 진료가 가능했던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전화상담 병의원 등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후통, 발열,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집에서 자가키트 두 줄, 양성이 떴을 때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 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해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도 각 병원마다 진료 유형이 구분되어 있어서 어떤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검사만 가능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호흡기 환자 진료만 받을 수 있고 또 어디에서는 확진자 대면 진료나 치료제 처방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에서도 코로나19 검사부터 확진이 됐을 때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까지 한 병원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내 주변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 진료기관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앱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코로나19 공식 누리집 하단 배너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안내드린 방법으로 내 주변 가까운 진료기관을 확인하셔서 적절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료 안내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검사와 진료는 꼭 사전 예약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